신원 여러분과 함께 항복하면 이기고 다투면 진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도 일본도 전쟁에 지고 미국으로 중심은 연합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두 나라는 똑같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곤핍한 나라에서 대통령과 강요들이 모여 나라 살림을 부유하게 하는 방법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장관이 그 해결법으로 독일과 일본처럼 연합군에 대항하여 전쟁을 한 후에 항복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합군의 도움으로 경제적 번영을 독일이나 일본처럼 누리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대하여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즉 연합군과 전쟁을 했다가 이기는 날이면 그 뒤에 책임을 어떻게 지겠냐는 것입니다. 지면 좋지만은 이기는 날이면 낭패가 난다는 겁니다. 그냥 웃고 지나갈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속히 항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과 다투되 이기어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 이후의 삶은 낭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야곱의 야복강 나루토 실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형과 다투어서 형의 얼굴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친 야곱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자를 거느리고 많은 진생떼와 함께 형이 사는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형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자기가 돌아온다고 연락을 하니까 형이 절치부심 20년 동안 복수할 날을 기다리다가 동생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창자가 녹는 것 같습니다. 그는 처자들과 짐승떼만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이 강 이편에서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형이 처자와 종들을 치면 도망치고 그렇지 않으면 건너가리는 속셈이었습니다. 처자들은 죽더라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민이다라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혼자 야복 나루토 이편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정황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장정이 나타나서 야곱하고 실험이 벌어졌습니다. 주척건대 그 장정은 가족들을 다 강 건너보내놓고 너 혼자 있느냐, 너도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강권한 야곱은 그렇지 않겠다고 저항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했다. 아무 이유 없이 실험할 택이 없습니다. 그 장정은 야곱 보고 야, 이 약속 바른 놈아, 처자는 죽어도 너는 살겠다는 법이 있느냐? 함께 건너가라. 그러나 야곱은 처자는 죽더라도 내가 살아야지. 난 못 건너가요. 그래서 다툰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정이 강요를 하고 끌어내려고 해도 야곱은 버팁니다. 마치 외양간에서 끌려 나오지 않는 소를 끌고 나오려면 소는 뒷걸음질 치고 주인은 땡기고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넘어지고 메어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도 야곱은 결코 버티고 그는 항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맹렬히 밤새 실험했지만 야곱이 항복지 않으므로 새벽 미명의 그 장정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 절름발이가 되겠습니다. 그냥은 도저히 항복을 안 하니까 항복을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라도 그를 깨어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환도뼈가 걸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으니 이제는 축복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을 보냈다가는 자기는 절망입니다.
도말치는 능력을 잃은 것을 깨달은 야곱은 항복하고 복을 구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이란 말이고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란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로 29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하고 밤새도록 씨름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고 말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겨룬 분이 다른 분 아닌 성육신하기 전에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해서 결국엔 아침에 환도뼈가 어그러져서 항복해서 패했을 때 그 이름이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로 변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과 씨름하여 야곱이 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면 진자가 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지면 하나님이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자기 고집대로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 삶에서 진자가 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항복하고 패배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도와주심으로 이 세상 사리에 이긴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패함으로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5절에 보면 야곱은 태어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항복한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겼으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고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로 명명해 주시고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기각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이제는 두 손 들었습니다. 아무런 발부둥을 칠 수 없는 지렁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지렁이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서 파동거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아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작은 산들로 기각게 할 것입니다. 지렁이가 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적은 산들을 부수뜨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람에 날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어져서 항복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그를 죽이려고 한 형의 마음도 변화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형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 때는 분도 막심하여 한 칼에 야곱을 날려버리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만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죽이려고 온 사람이 동생을 얼싸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울었습니다. 그 마음에 크나큰 감동과 변화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리라 죽이려 온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앞잡이가 되겠다고 자원하게 된 것입니다.
죽이려고 불같이 달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시에 야곱을 오히려 호위하는 호위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이기면 우린 집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좀처럼 우리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실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겠다고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인데 교회 가라, 안 가겠습니다. 실험을 합니다. 11조 내라, 못 내요. 실험을 합니다. 전도하라, 부끄러워 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실험을 많이 합니다. 야곱은 환두뼈를 쳐서 어그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어 절망에 처하니까 항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가지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을 때 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에는 소가 재산 미천이 아닙니까? 집에 불이 나서 타게 되면 먼저 소부터 끌어내야 됩니다. 소가 있으면 그 집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소를 잃어버리면 일어나지 못하죠. 불이 활활 붙는데 마우간에 들어가서 소를 끌어서 아무리 끌어내려도 소는 안 나옵니다. 불이 활활 타니까 마우간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소를 끌어내느냐? 여물통을 뛰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가 부른 앞에서 자기가 먹는 밥통인 여물통을 뛰어 엎어버리면 소는 순순히 끌려 나옵니다. 소생하게 여물통이 뛰어 엎어지는 것 보니 이건 내 집이 아닌구나. 이제는 여기에 끝이 났다. 사람도 소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따라오라 해도 안 따라올 때 사람의 여물통을 뛰어 엎어버리면 나옵니다. 제가 45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병으로 때려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이 망하면 손 들고 나옵니다. 밥통이 엎어지면 아 이거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손 들고 나온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항복을 하게 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매를 맞기 전에 항복하고 나오면 승리의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크고 적은 일에 하나님과 다투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생각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마음속에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실험한 것처럼 자기와 실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신 이상 인간적인 삶의 애착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할 때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심히 분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 제자들로 말씀하기를 내 마음이 심히 분내하여 죽게 되었다. 마음이 죽을 정도로 분내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다 담당하고 몸짓고 피 흘려 죽을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그것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최후로 몸부림친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반발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할 때 자기 속에 형언할 수 없는 번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는 기도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기도의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5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본즉 저희가 잔이 있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려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자기와 씨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쓰디쓴 고난의 잔을 옮겨주옵소서. 두 번째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세 번째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해서 완전히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복종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분내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과 이 무시무시한 시름을 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그런 시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한번 하나님께 항복했으면 다시 뒤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또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수없는 모욕과 곤욕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이상해내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어찌하여 내게 변명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는가? 예수님은 장엄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냐? 이미 십자가에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맡긴 이상은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관하게 침묵을 지키고 그는 십자가를 흘러붙이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드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잠잠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에 잠잠한 것입니다. 로마 군단의 한 영은 최대 6천 명의 보병대에 기병대까지 합친 규모로는 12영이면 7만이 넘는 천군을 동원하시기도 남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7만 명 이상 되는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나를 건진다는 것입니다. 천사 7만 명이 동원하면 누가 감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당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맡기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복한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히 이기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당신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따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는 하나님께 짐으로 구주와 임금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죄와 세상과 마귀, 병과 저주와 죽음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면 우리는 영원히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씨름을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씨름이 많아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찌한지 피해보려고 자꾸 꾀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 꾀돌이란 말인 것입니다. 우리 꾀돌이가 돼가지고 있어요. 어찌한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피하고도 한 믿어보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되 축복은 계명을 지켜야 얻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계명을 지켜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은 예수 믿으면 남녀노여 빈부 귀천 없이 구원 받지만 축복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 1세는 평생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 미국의 거부였습니다. 역사적인 거부였던 록펠러는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첫 번째 여인에게 버림을 받은 남자였습니다. 그처럼 가난하고 장래성이 없어 보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한 부인이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적으로 세 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 가장 가난했던 자가 가장 부유하게 되고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건강하고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나이라고 부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충성은 열심히 하시 주일날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춤추는 곳이나 유흥장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고 매일 감사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는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채용해서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을 날마다 대면했습니다. 그 유일한 희망은 믿음으로 훌륭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는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리고 애써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고 미국 역사상 손꼽는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계명을 안 지키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이혼하지 않아요. 왜 이혼합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맞지 않으면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고 이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성격 차이가 생겨서 자꾸 충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성격이요 품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복종하고 따라가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하나님의 품성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성격 차이로 부딪혀서 결국엔 하나님과 다투게 되죠. 우리는 항상 계명과 다투고 싫어하는 나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 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에 한 다른 법, 죄의 법이 있어
나를 끊임없이 사로잡아 죄의 법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수한 갈등이 생기고 기도할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니라 삶의 무슨 순위로 하나님과 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건 나중에 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도하시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는 내 개인의 생각과 욕심을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 실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너의 일을 하라. 아니옵시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대학을 나다가 군대에 들어간 육군 신병이 군대 생활하면서 일생 추억에 남을 만큼 좋은 군인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보다 선배된 병장에게 물었습니다. 군인 생활을 좀 깨끗하게 명예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선배된 병장은 끌끌 웃으면서 군대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간단하다. 무조건 하고 상사에게 복종만 하면 된다. 군대 생활이라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생활이니까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하고 자라면 자고 깨라면 깨고 전쟁에 전진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복종만 하면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다. 한참 만에 사병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대령님이 명령을 하는데 중령님은 또 다른 명령을 하고 소령님은 또 다른 명령을 하고 대위님은 또 다른 명령을 하면 어느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병장이 끌끌 웃으면서 야 이 사람아 명령이 여러 개 통해서 나올 때는 제일 높은 사람의 명령만 들으면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어떤 명령이 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 안 하고 다른 명령을 듣고 가려니까 갈등이 생기죠. 내 인간의 명령, 마귀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니까 우리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예수님의 뜻을 우선 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편안하게 되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부정이나 사기사건의 장문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날 테레비에 철관왕에 채여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성도들이 있고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까지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도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먼저 쫓다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이 그것입니다.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항상 매일매일의 생활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실험인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의 부르심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므로 늘 실험을 하지요.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21일 만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전하라겠어. 아수로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로가 늘 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나는 애국심이 발로해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갈등이 났죠. 도망치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파도가 대자가여 배 안에서 어마어마한 풍랑을 겪고 결국에는 사공들이 그를 물에 던지는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갈등이 오고 그런 시름이 옵니까? 사명의 부르심에 불복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 봉사, 선교, 헌신, 희생 등의 하나님의 특별 명령이 임하실 때 이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차 타고 들어오면서 저 입구에서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새벽에 와서 안내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느낍니다. 나는 올 때마다 느낍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월급 받은 것도 아니고 고용 받은 것도 아닌데 새벽 5시쯤 벌써 나와서 일하자면 벌써 2시,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순종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고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실험해서 이기면 지고 져야 이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 한 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본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 그러겠는데 그는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한국에서 세워서 일본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일본에 가라 하는데 아니요 나는 한국에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선교사를 양성해서 일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지. 그는 결국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 발전했는데 교회에 큰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풍비박산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너 할 일할 곳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너를 일본에 가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목회하는 이 목회 장소가 풍비박산이 되지 않느냐. 그는 크게 회개하고 그 교회를 다른 사람이 맡기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 일본에서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 불복종할 때 끊임없는 실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십니다. 그 임하신 사명을 등한히 내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복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망태기 하나씩을 줄 테니 내가 정하는 우물에 가서 물을 하나 가득히 망태기에 담아서 오너라. 그런데 15명의 신하에게 망태기 하나씩 주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망태기는 응승응승하게 구멍이 뚫렸는데 물을 어떻게 망태기에 담아옵니까? 14명의 신하는 망태기를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망태기에 물을 담아오라는 임금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못 담아오다가는 혼이 날 테니까 에라 주랭당을 치자고 도망을 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물에 가서 망태기에 물을 담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망태기에 부으니까 다 빠져버렸죠. 또 퍼서 담고 또 퍼서 담고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물을 퍼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 배를 잡고 있으나 저런 멍청이 같은 놈이 어디 있냐. 그러나 이 사람은 임금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는 불합리한 일이라도 명령에는 복종해야 된다. 저녁에 대해서 이젠 우물에서 물이 없습니다. 하도 퍼서 망태기에 부었기 때문에 우물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려고 우물 밑에다 보니까 우물 밑바닥에 큰 금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금덩어리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망태기에 담고 임금님 가서 임금님 하루 종일 물을 벌써 망태기에 담아도 물은 다 빠져나가고 물은 남지 않지만 나중에 우물물이 말라서 보니 금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임금님 가져왔습니다. 임금님이 끌끌 웃으면서 내가 일부러 우물 속에 금덩어리를 넣어 놓았느니라. 내 명령에 복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시험을 해보았는데 14명은 다 도망을 쳐버리고 너만은 무직스럽게 순종해서 나의 명령을 지켰으니 금덩어리는 내 것이다. 가져가거라.
호박이 능쿨치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순종할 것입니다. 이해는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시편 25편 10절에 야훼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을 이기려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밤 항해하던 배의 선장이 저 멀리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항로를 남쪽으로 10도 옮기시오. 곧 상대편의 응답이 왔습니다. 항로를 당신이 북쪽으로 10도로 옮기시오. 선장은 자신의 명령이 무시되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항로를 남쪽으로 10도 옮기시오. 나는 선장이요. 곧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의 항로를 북쪽으로 10도 옮기시오. 나는 3등 선원이요. 아, 이놈의 자식, 급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장은 세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항로를 남쪽으로 10도로 옮기시오. 우리는 전함이요. 그러자 곧 회신이 왔습니다. 당신의 항로를 즉시 북쪽으로 10도 옮기시오. 여긴 등대요. 기겁을 한 선장은 자신의 항로를 서둘려 북쪽으로 10도를 옮겼습니다. 왜? 등대하고 부딪히면 어떠한 배도 파산이 나는 것입니다. 배가 옮겨야지 등대가 옮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등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옮기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하나님은 옮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다투어도 하나님은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옮겨야지. 안 옮기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등대에 부딪힌 배는 박살이 나지 우리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등대에게 항로를 바꾸라고 말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알아야 할 간단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이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계속하여 다투고 씨름하면 패배하고 낭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사기꾼이란 이름인 야곱으로 인생을 살면서 항상 시련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태어났을 때는 다 야곱입니다. 꾀돌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늘 시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결여 이긴 자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복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름해서 이긴 자, 짓는데 하나님은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께는 져서나 신생사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항복한 자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야곱으로 일생을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 것이냐, 하나님과 시름에서 져서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는 승리자로 만들어주실까, 우리 마음속에 결정해야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들은 이모로 저모로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실험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등대를 이기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등대인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켜서지 않습니다. 비켜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비켜서고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크고 적은 일에 너무나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자고개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복종할 것밖에 없사오니 복종하고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